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저희 한번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도 친밀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친 저
Thank you.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열방의 주인, 아름다우신 열방의 주인, 하나님 아들 예수, 찬양받기 합당하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 내 영.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시간 예배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살리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그 감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귀를 하나님 영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그 사랑이 넘치는 자리 하나님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경험되는 자리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자리 하나님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 더 나아가는 열방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물결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시나요? 네,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 4부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예배 함께 하신 분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신경태 형제님 저희 함께 하셨는데 손 들어주시면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신경태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아, 저쪽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분 더 소개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터키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돌아오신 우리 박수경 선교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 네 선교사님 향해 우리 격려와 환영의 박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향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하신 신경태 형제님 그리고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벌써 8월이 됐습니다. 8월 생명의 삶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저희들 그 책방에 가시면 생명의 삶 판매 중이니까요. 여러분 순모임 참석 위해서 그리고 주중에도 꼭 말씀으로 큐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 얻는 우리 얼바운들께 4부 예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더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주일이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16년 동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고 저희들과 계속해서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예배의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창립 주일을 기념해서 매년 저희가 푸드트럭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기 회사들 직원들을 초대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을 점심을 대접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도 오실 수 있는데요. 그냥 와셔서 먹으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셔서 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푸드트럭 이벤트 하는데 바운티어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 청년부 할당량은 10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실 줄 믿고 금요일 특별히 아직 계약 안 하신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이 주변 사회, 주변 회사 많은 직원들 함께 축복하는 자리 저희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점심은 여러분 푸드트럭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서 10시까지 교회 오시면 함께 저희가 테이블도 셋업하고 좀 준비해서 손님 맞아서 함께 저희 교회의 이 생일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파 홀스 관련해서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달가량 저희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모이고 있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그 전에 케이크하우스 자리에 지금 새로 생긴 카페 맥이라는 그 빵집에서 다시 모임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시간이 6시 반에서 7시로 조정되게 됐습니다. 그 카페가 문을 여는 시간이 7시 반이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6시 반에서 7시로 조정해서 7시부터 저희들 부엔나파 홀리스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빵이 진짜 훨씬 맛있어졌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빵 드시고 저희 교제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후에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광고로 금요철야 저희들 또 있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10시 반에 130호에서 저희들 모이는데요. 특별히 이번 금요철야는 저희가 선교 아우리치 다녀온 분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들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우리치 팀마다 함께 오셔서 그 사역 보고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수경 선교사님도 오셔서 터키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는 자리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아우리치 팀은 필참으로 하겠습니다. 아우리치 다녀오신 분들 모두 참석해주시고 다녀오시지 못했더라도 저희도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저희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간 푹 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향해 더욱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발걸음 내딛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유년부 설교를 두 번을 하고 왔습니다. 벌써 딱 보시기에도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는 게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유년부를 하고 왔는데 제가 갔는데 특별히 그 9시 15분 예배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냥 너는 한번 설교를 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 이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점점 나이를 들수록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느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식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이 국어사전 가운데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민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유년부 아이들과 우리 청년부 그리고 이 두시 예배를 바라보게 되면 가장 큰 차이는 유년부 아이들은 재미가 없으면 웃어주지 않습니다. 청년부도 웃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삶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면서 아, 재미가 없는데도 우리는 가식적으로 웃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혼이 없는 웃음, 그 영혼이 없는 칭찬, 그리고 영혼이 없는 그 반응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재미가 없으면 이 속된 말로 씹어버립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 재미가 없더라도 아, 이 사람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웃어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가식,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가식이 쌓이게 되면 문제점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 상황 때문에, 아니면 할 수 없어 마지 못해 나를 위해 그냥 웃어주는가라는 우리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표면적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정말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정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좌우의 분들 한번 보실까요?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네, 오늘 화장이 잘 된 분도 있을 거고 화장이 잘 안 된 분도 있을 거고 네, 왁스를 잘 바르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네, 그냥 자다 일어난 것 같은 분도 계실 거고 우리 마음은 다양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생기고 잘 꾸며져 있고 잘 정돈된 사람 사랑하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 사람 그냥 잘생겼다고 칭찬해주면 되는 것이고 잘하고 있다고 옷 잘 입었다고 칭찬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생긴 사람한테 가서 아, 잘생겼다고, 잘 입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잘 입었다고, 잘 행동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수준에서 만족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기준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좌우의 분들 보시고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색하시죠? 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듯이 깊이 사랑하십시오. 깊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옆에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깊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알고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보여주는 미소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가 아니라 가식적인 미소임을 알매도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나를 향한 칭찬이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짜 칭찬이 아니라 입에서만 맴도는 가식적인 칭찬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오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안 후에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아우리치를 많이 가다 보면 저희는 아우리치를 이제 일주일 미만으로 짧게씩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만 이제 일주일, 2주, 3주, 한 달씩 넘어가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팀원들끼리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이상 아우리치를 가신 분들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건데 사람이 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은 그 사람이 뭘 해도 다 참아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냄새가 나도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참아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눈 딱 감고 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다 감싸줄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넘어가고 2주가 넘어가고 3주가 넘어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이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은 왜 이럴까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정말 일거수일투족이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같이 사는 동생이나 형 오빠가 있다면 누나 언니가 있다면 지금 이 생각을 할 때 그분이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왜 그럴까?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깊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깊이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그리고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그런 사람임을 알고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임을 알고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고 그 사람이 정말 교만하고 그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한 것을 내가 알고 보고 느끼고 있음에도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 때 시작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너는 정말 왜 그따위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의 깊이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빠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깊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더러웠을 때, 아직 우리가 씻기 전에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기준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준은 결국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준은 그 죄를 덮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겉핥기식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이기심, 증오, 교만, 그 미움을 만나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것들을 품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정말 그 죄인들을 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평 없이 사랑하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서로 대하기를 불평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불평 없이 하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불평 없이 투덜거림 없이 불만족함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제가 그 처음에 중등부 전도사를 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VBS를 하는데 저한테 그 트램폴린을 만들라고 갑자기 그 박스를 갖다 주면서 저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트램폴린 만들라니까 만드는데 나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나 혼자 땀 삘삘 흘리면서 한 3시간 정도 트램폴린을 만들었는데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진짜 이 목사님 너무 수고했다고 하면서 이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분 나름대로 그 위로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마음속에 정말 1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 가운데 내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러 왔는데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거 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라는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들면서 약간 불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차라리 아이들한테 뭐 말씀을 전하라고 하든지 아이들과 놀아주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고 차라리 아이들 위해서 앞에 뭐 차라리 찬양을 하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나한테 이것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불평이 생기면서 정말 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자리에 원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불평 없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우리가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나인지, 왜 지금인지, 왜 이곳인지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 생기면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내가 왜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과분한 사람인지를 찾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교만과 이기심과 미움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게 되는 자리 가운데 우리는 그 인내심을 뛰어넘는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하다 진짜 이것까지 해야 하냐, 하다하다 정말 이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들게 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고 이것까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제가 자매들은 잘 모르겠어요. 형제들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과하게 친절해집니다. 자매들 느끼셨을 거예요. 형제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과하게 친절해지고 과하게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과하게 여유로워져요. 이 자매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웃기고, 이 자매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수긍이 되고, 이 자매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다 받아들여집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도 사랑한다면 불평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으로 섬긴다면 불평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결국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은 왜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할까를 묻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사랑인 것이고,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은 항상 사랑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은 은사 받은 대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저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선물로 나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 거저 주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건강이라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열정이라는 선물,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사랑이라는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주어졌냐를 고민해 볼 때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그것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될 때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정말 나 혼자를 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많은 물질들을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사들, 가르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 또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은 과연 왜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입을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왜 나에게 눈을 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왜 귀를 주셔서 듣게 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왜 손을 주셔서 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왜 발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불평 없이
은사 받은 대로 그것을 다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도 아니라고 막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팁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평 없이 은사를 받은 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내가 표현하고 내가 실천하는 사랑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도 않는 사랑을 긁어모으려면 가슴이 더 아픈 것입니다. 잊지도 않는 사랑을 긁어서 사용하려면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더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탱크에 물이 없는데 여러분 계속 물을 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탱크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든 기울여서 쓰려고 하다 보면 밑에 갈아있던 침전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탱크를 어떻게든 다 짜서 쓰려고 하다 보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더러운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물 없는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바닥을 보인 내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 우리는 계속 짜서 쓰려고 하지만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상처고 그 물을 받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물이 꽉 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탱크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탱크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용권을 주셨다면, 우리가 정말 그 탱크에 연결만 하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물이 내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물이 흘러가고 있다면 내 말과 행동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나를 삶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될 때,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때,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 그 흘러가는 사랑을 보고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게 되게 하시려면 결국 우리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는가? 우리가 좋은 학교 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잡을 때가 아니죠. 우리가 좋은 집에 살 때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내가 나의 노력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나의 노력으로 많은 페이를 받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영광 받는 자리입니다. 내가 크레딧을 다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 고생하지 말라고 내 아들까지 보냈는데, 내가 너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내 아들을 보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러시아에 있으면서 우물을 판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특이한 분이시라 포크레인을 불러서 파면 될 텐데 6m 정도는 사람이 파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셔서 저에게 삽을 주시면서 땅을 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에 걸쳐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서 처음에는 뭐 그냥 파서 옆에 두고 한 1m까지는 계속 쓰레기만 나오더라고요. 자갈, 돌, 뭐 쓰레기들이 뭐 몇십 년 전에 버린 쓰레기부터 막 쌓여 있었겠죠.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정말 쓰레기들이 다 나오고 나니까 그 안에 더 돌이, 작은 돌이 나오고 더 작은 돌이 나오고 더 가는 모래가 나오고 계속해서 2m, 3m, 4m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쓰레기를 거치고 자갈을 거치고 그 밑에 내려가면서 4m, 5m까지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데 결국은 제 키보다 낮아지면서 위에 도르래까지 달고 계속해서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그 우물을 파면 된다고 했던 분이 6m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정말 6m를 딱 내려가는 순간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에. 그러면서 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파니까 더 깨끗한 물이, 더 팔수록 더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겉에서 볼 때 다 멀쩡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리가 그 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파내려가다 보면 처음에 그 사랑한다는 것이 죄를 덮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 쓰레기들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보기 싫은 것들을 꺼내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꺼내보고 내려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샘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결국 우리 삶 가운데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깊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임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 깊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적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왜? 라는 질문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과의 그 만남, 그 사람과의 그 어려움 밑에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 사랑의 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뚫고 더 깊게 내려갔을 때 그 밑에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죄가 아니라 그 밑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영원한 샘물이, 그 영원한 사랑의 샘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긁어모으려고 해도 하나님 내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공간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에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의 그 빈 마음을, 하나님 나의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에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 빈 공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이 시간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 그 물결이 흘러나오는 그 가장 깊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더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주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죄 중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얻게 된 새로운 생명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 주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 그 깊은 사랑을 하나님 내가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명령 내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이 친절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속삭이고 있기에 하나님 그 사랑 의지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끊임없는 하나님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다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해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후에 저희 터틀 록 커뮤니티 파크에서 피크닉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대신 저희도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오셔서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맡기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예물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주일 헌금, 선교 헌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주신 것들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11조 가운데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확장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서로 깊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얼반 온누리교회 하나님 사부 예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에 하나님 그 명령에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열반 가운데 그 사랑을 심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과 하나님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어디보다 더 필요한 하나님 저 북녘 땅 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r every word says ending. Your nearness is my victory. From summits and